주름 하이파이브 주름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해야 나갈 거야. 주름 하이파이브 갈까? 갈까? 요거 먹고 요가하러 가려고요. 짐을 좀 챙겨보겠습니다. 축하 유출되잖아요. 방송에서도 유출되고. 그러니까. 아난타라 리버사이드 20만원을 환전해서 가자고 여기서 한국에서. 우리 저번에 얼마 했지? 잠시 내가 블로그에 포스팅을 했었거든. 20만원만 환전해 갔어. 우리 5000바트를 갖고 갔어. 그럼 이번엔 10만원만 할까? 아 리뷰 이벤트를 안 하더라 여기는. 안 한다고? 그러니까 하라면서. 그러니까 네가 하라면서. 저거에 대해서도 아무 생각 없이 말한 것 같은데. 말하지 마라. 하는 동안 난솔로 한 번 더 보려고요. 뭔가 이렇게 잡았잖아. 딱 잡았잖아. 당황 불어서 곤혹스러웠지. 아 곤혹 힘들었다고? 아 나는 방금 나가서 사온 것들. 무아나 카스테라고요. 자노바 깜빠뉴입니다. 인스타 광고 보고 혹해가지고 하나 사봤어요. 그래서 입술이 터가지고 패티드 진저슈가 오버나이트 하나 사봤고요. 가을을 맞아 새로 장만한 클리오 프로아이 팔레트 에어고요. 올리브영 행사 중이어가지고 싱글 섀도우를 하나 받았습니다. 이거 3개 샀는데 4만원이 넘어가지고 올리브영 매장에서 사은품을 하나 받았어요. 직원분이 장바구니라고 하셨거든요.
크다. 장바구니 하나, 게테스. 입술이 진짜 너무 하얗게 터가지고 립마스크 좀 바르려고요. 팁토 주스토 네일폴리쉬 301 피스타치오 컬러. KTX 타고 지나가면서 봐도 가을원 팔레트. 사은품으로 받은 싱글 섀도우고요. 퍼펙션이라는 컬러입니다. 당근마켓 거래하러 가야 돼가지고 후다닥 거래하고 올게요. 당근 완. 생각보다 괜찮아가지고 커피 한잔하러 갔다 오기로 했습니다. 띠로리. 아, 한 마트가 와중거리 뭐야? 이게 아니고 어깨춤을 추게 할 거야.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몰라. 그거 봤어? 얼마 만이요. 열무산초 김치. 산초 열무 김치. 어머, 꺼져온 거. 아, 부럽다.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어서 준비를 살살 해야 합니다. 매니큐어 다 까져서 새로 발라야 될 것 같은데 시간이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좀 전까지 제주도 여행 영상을 편집했어요. 여행 영상에 친구들이 되게 많이 나와서 친구들한테 컨펌을 또 받아야 되거든요. 이제 컨펌 박 조금 더 수정해가지고 내일 영상 올리려고 해요. 제가 얼굴에 바른 거는 요즘 쓰기 시작한 코스알엑스 더식스 펩타이드 스킨부스터 세럼입니다. 사진 찍는 것만 생각하고 제주도를 갔는데 제주도 가서 일이 좀 있어가지고 사진도 못 찍고 맛있는 것도 못 먹고 그러고 왔거든요. 영상을 편집하면서 제주도 여행을 다시 돌이켜봤더니 뭐 하는 것도 별로 없고 카페도 안 가고 사진도 제대로 못 찍고 그러고 왔더라고요. 될 대로 되라 여행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재밌는 일은 많았던 여행이었고요. 친구들이랑 안 싸우고 깔깔거리면서 재밌게 놀다 와가지고 그걸로 됐습니다. 얼굴에 바른 크림은 에스트라 아토베리어 365 하이드로 수딩 크림이에요. 제가 오늘 약속에 하얀 소복 같은 치마를 입으려고 쫙 세팅을 해놨는데 지금 비가 오고 있어요. 다른 옷으로 차를 다시 짜야 합니다. 젤 퓨전 C 레이저 선스크림 발라줄게요. 제가 카메라를 너무 멀리 세팅해놔가지고 잘 찍히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클리오 킬커버 픽서 쿠션 진저. 너무 멀어가지고 카메라 좀 당겼어요. 짠! 오늘 이 팔레트 게시하려고요. 클리오 프로아이 팔레트 에어거든요. 115입니다, 이거. 오늘 이걸로 화장할 거예요. 브로우 펜슬은 3C 제품이고요. 마스카라는 이니스프리 스키니 꽁꽁 카라예요. 브로우 카라는 페리페라 제품이에요. 블러셔는 3C 무드 레시피 페이스 블러쉬 누드 피치예요. 립은 맥스 클리닉 무드 바이브예요.
컬러그램 올인원 애교살 메이커 원피치 사용했습니다. 이제 옷 정해야 되거든요. 옷 좀 정하고 올게요. 비스티에다가 힌트를 받쳐입었고요. 밑에 데님을 입었거든요. 데님 바지를 매치해봤습니다. 비가 오는데 먼 길을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오늘 가방을 마지 쇼즈 지퍼백 들고 갈 거고요. 시간 다 돼서 이제 나가보려고요. 많이? 많이요. 내가 유부를 별로 안 좋아. 너무 많이 넣었네. 아, 나 언제 건댔어? 다음 주. 20? 아니, 2일. 2일부터? 내가 하루 먼저 갔는데. 나 20에 가서 25에 오고. 3일이야. 가방 6일인가 봐. 아침에 도착하거든? 짐 찾을 때 옆에 있는 거 아니야? 아무런 준비를 안 했는데 이게 맞나 싶어. 가서 뭐 할 거야? 아직 아무것도 안 정했다니까. 호텔도 비싸서 한 곳에 계속 있어. 원래 나트랑 가려고. 방콕 비행기가 30만 원밖에 안 하는 거야. 싸우고 방콕 가. 끝나면 18만 원짜리 있었거든. 그런 걸 쪼아서 가야 되는데. 어디 가려고. 나 진짜 아무 때나 하나 가고 싶다 지금. 너무 하기 싫다. 1년 쉬어도지 않나? 1년까지는 쉬어도 언니 갈 수 있나 여행? 근데 안팎의 자신은 너무 굉장히 아픈 거 보내줘. 아 근데 나도 옆에서 나 찍고만 있어. 나 앞으로 지금 보고 있지. 맞지? 안 본 데 짤로는 제발 봐줘. 안 봤거든 처음에. 또 날리길래 중간에 해찰 한 번 봤어. 보았는데 미쳤는 거야. 정주행을 한 번 하고 한 번 더 봤어. 한 번 더 곱씹고. 괜찮아요? 이게 봐? 되게 맛있다. 야, 먹을래? 너무 오랜만에 오지. 너무 오랜만에. 햇빛 영상 해가지고. 여기라고? 여기 어디야? 니 왜 한 번 쳐다봤어? 부끄러워? 하나 더 힌트인데? 하나 더 줘. 힌트 두 개였다. 아니 세 개. 니 왜 내 거? 나 진짜 억울해. 내 거 내놔. 야 왜 하나 내놔라고. 진짜. 아 가만히 있어줄래? 아 행복할 것 같은데. 둘 다 뭐 신이게 뭔데? 좀 떡을 받았어. 두 개만 받은 것 같은데. 내려올 때 두 개 받은 거 알면 야 세 개 받았어 얘가 세 개 받았는데 저거 뭐지? 이렇게 하고 내려왔어. 니가 또 내한테 맡아달라고 주는데 그 두 개인 거야. 아니 얘들이가 세 개 줬는데 훔쳐먹을 게 없어서 얘들이 이거 왜 이렇게 어려워. 두 개씩 들어있어서 하나씩 먹을 수 있겠다. 맛있겠다. 먹어봐. 마랑마랑해. 집에 가서 뭐 혼자 먹으려고. 너무 속상하네. 야, 너 이 진짜 거짓말 탐지기 하잖아. 그럼 나로 진실하고. 해외였다. 풍경이야. 해봉지용. 이 망상이 집 전주배가 너. 들어갈래. 전화해줄게. 우리 갔잖아. 맛있어.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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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같이 가러 가자. 찍고 있다, 내가 지금. 나왔고요. 스킨케어를 해줄 건데요. 요새 저만 건조 안 가요? 9월 되니까 귀신같이 피부가 건조해지기 시작했어요. 입술도 막 트고 자 여름 동안 좀 덥고 귀찮다는 이유로 피부 관리를 좀 소홀히 했거든요. 저 요새 목도 건조해요. 물이랑 차 같은 거 많이 마시려고 하고 있는데 아무튼 환절기를 맞아서 다시 피부 관리를 신경 써서 해보고 있는데 저처럼 건조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서 환절기 스킨케어 루틴을 좀 소개해드려 보려고
합니다. 우선 코스알엑스 신제품 펩타이드 세럼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흔히 하는 피부 고민들이 있잖아요. 탄력, 피부결, 피지, 모공, 피부톤, 진정, 주름 같은 그런 다양한 피부 고민들을 한 번에 관리할 수 있는 세럼이에요. 코스알엑스 스킨부스터 세럼은 강력한 효과를 가진 6가지 펩타이드가 결합되어서 탄력, 피부결, 모공, 피지, 피부톤, 진정, 주름에 개선 효과가 있다고 해요. 여기서 이제 펩타이드가 뭐냐면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단백질을 이루는 기본 구성 요소인데요. 이 성분이 가진 가장 큰 역할이 세포끼리 대화하는 능력이래요. 쉽게 말하면 이 펩타이드가 세포 하나하나에 신호를 전달해서 피부도 재생시켜주고 콜라겐도 형성시켜주고 활성화도 도와주고 하면서 피부 본래의 기능을 잘하도록 돕는 성분입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제품의 기능이 너무 좋으면 뭔가 피부에 자극적이지 않을까 의심병이 도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 코스알엑스 펩타이드 세럼은 피부 전문 임상기관의 테스트까지 마친 저자극 스킨부스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더욱 믿고 쓸 수 있는 제품이고요. 그리고 메디큐브 부스터 힐러고요. 힐러 3단계로 살살 피부 문질러 볼게요. 스킨부스터 세럼이라는 이름에서도 딱 느껴지듯이 스킨케어 첫 단계에서부터 내 피부 컨디션을 막 끌어올려줄 것 같은 그런 이름이란 말이죠.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세수하고 처음 얼굴에 닿는 그 첫 스킨톤의 느낌이 저는 그게 중요하거든요. 너무 건조한 것도 싫어. 너무 끈적이는 것도 싫어. 찐득찐득한 거 진짜 싫어요. 근데 이 세럼은 제형을 진짜 너무 잘 잡은 것 같아요. 수분감 적당하면서 좋은 거 얼굴에 싹 바르는 그런 영양감 느껴지는데 끈적임은 없고 마무리감은 산뜻해. 용량도 세럼인데 무려 150ml나 됩니다. 진짜 세수하고 나서 첫 단계에서부터 좋은 거 싹 흡수되는 느낌이 딱 든단 말이죠. 점성이 되게 묽거든요. 그래서 피부에 발랐을 때 끈적거리지 않고 금방 스며드는 게 바로 느껴집니다. 코스알엑스 펩타이드 세럼만 여러 번 덧발라서 사용해도 좋거든요. 제가 써보니까 이 제품은 다른 기초 제품들이랑 같이 썼을 때 효과가 좋더라고요. 저는 세안 직후에 펩타이드 세럼을 바르고 그 다음에는 그냥 원래 쓰던 제품들 쓰고 있거든요. 제가 이번 여름에 너무 많이 돌아다녀가지고 많이 타기도 했고 이번 여름 진짜 더웠잖아요. 옛날 폭염 경보 오고 날이 너무 더워서 모공이 다 열리고 난리도 아니었는데 코스알엑스 펩타이드 세럼 쓰면서 여름 동안 난리 났던 피부가 전체적으로 모공부터 피부결까지 점점 진정되어 가는 걸 느꼈거든요. 이 세럼이 기초 제품의 효과를 극대화시켜주다 보니까 제가 원래 사용하는 기초 루틴에다가 그냥 이 세럼만 추가했을 뿐인데 피부 차이가 진짜 확 나더라고요. 브랜드에서 보내주신 시딩 제품인데 저한테 잘 맞아가지고 한 놈만 좀 팼거든요. 코스알엑스 더 레티놀 크림인데 거의 다 조졌고요. 크림을 얼굴에 발라주고요. 제가 요새 입술이 든다고 했잖아요. 얼마 전에 올리브영에서 사온 띠드 진저슈가 립 마스크고요. 요거 이렇게 입에 발라줍니다. 발림성이 엄청 찐득찐득해요. 저는 찐득찐득한 거 진짜 싫어요. 극혐까지는 아닌데 좀 아무튼 싫거든요. 손으로 이렇게 바르니까 느낌이 너무 더티해가지고 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바릅니다. 입술에 이렇게 듬뿍 발라주고요. 이거 바르고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물티슈로 이렇게 닦으면 자는 동안 불려진 입술 각질이 다 밀려 나오거든요. 진짜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제 입술 각질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벗기고 나면은 빙두도 아닌 것이 명란젓도 아닌 것이 탱탱하니 뽀독뽀독해 보이더라고요. 가격대도 괜찮고 저처럼 입술 잘 트시는 분들 유명한 제품이긴 한데 저도 좀 추천해볼게요. 이렇게 제가 정착한 환절기 스킨케어 루틴을 소개해드려봤는데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코스알엑스 덕식스 펩타이드 세럼이 9월 25일 올리브영에서 첫 출시됩니다. 제가 지금 립 마스크를 발라놔가지고 입술이 좀 쩝쩝 붙는데 이해해주시고요. 요즘 같은 환절기에 첫 단계 스킨부스터 제품을 사용하기 너무 좋은 제품이에요. 스킨케어의 흡수력과 효과를 확 끌어올려주는 제품이라서 평소에 사용하는 스킨케어 제품의 효과가 아쉽다 하시는 분들 아니면 내가 쓰는 제품이 나쁘진 않은데 쓰다 보니까 혹은 이제 건조해지기 시작하면서 예전만큼의 효과가 나지 않는 것 같다 하시는 분들께 코스알엑스 덕식스 스킨부스터 세럼을 추천드립니다. 살짝 출출해가지고 노브랜드 닭꼬치 먹고 자려고요.
생각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아이언 제주도 여행 영상 편집을 드디어 마쳤습니다. 친구들이 다 오케이 해줘가지고 영상 오늘 저녁에 올릴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친구 결혼식 축하 연습 바로 친구 집에 가보려고요. 밖에 비가 와서 술비는 못 데리고 갈 것 같고요. 저 혼자 살 갔다 오려고요. 종갓집 전라도 포기김치 도착해가지고 김치통에 잘라 넣으려고요. 9월 12일 날 제조된 따끈따끈한 김치입니다. 속이 하나도 안 익어가지고 다시 푹 삶아보겠습니다. 오늘 저녁은 수육입니다. 아니, 뭐야? 다시 바퀴를 돌아서 결국엔 열이 알리 배로 퍼져내 주머니야 가 포켓몬 You don't love me I'm a six killing bitch I just sit 멋대로 살지 대낮에 파티 인생은 짧지 난 내 걸 살지 코베아렉스 세럼으로 스킨팩 하려고요. 카페에 영상 편집하러 다녀오려고요.
때문에 하시는데요. 요새 스케줄 관리가 너무 안 돼가지고 화이트보드에다가 스케줄 정리도 좀 하고 계속 확인도 좀 해보려고 보드를 사봤습니다. 같이 산 화이트보드 마카고요. 21일날부터 25일까지는 방콕을 가거든요. 25일까지 또 추석이고 광고 일정이랑 유튜브 업로드 일정을 또 정리를 해야 합니다. 이거 제가 아끼는 접시인데 이거 나갔습니다. 오늘 아점은 어제 먹고 남은 수육이고요. 이거 먹고 준비해서 영상 편집하러 가려고요. 자신의 사람이 될 생각이 없냐고 떠보는데요. 내 신분이 복귀팀 서열의 가장 약한 비가 와서 그냥 집에서 영상 편집했고요. 영상 편집 마치고 유튜브에 예약 업로드 걸어놨습니다. 엄마 왜 그렇게 쳐다보지? 지금 인스타로 저녁 메뉴를 좀 추천받아 보려고요. 딱 30분 동안 추천받고 제일 많이 추천해주신 메뉴로 먹어보려고요. 베비장 보쌈을 제일 많이 추천해주셨는데 제가 낮에 수육을 먹어가지고 그래서 두 번째로 많은 스쿨푸드 시켜 먹으려고요. 김치말이국수, 리뷰 이벤트로 받은 김말이, 제가 사랑하는 스쿨푸드 스팸말이 김밥입니다. 오늘 저녁은 이렇게 먹어볼게요.
이거 제가 쓴 섬유향수거든요. NST 선라이트 코튼인데 이게 다 좋은데 뚜껑이 약해요. 이렇게 되게 잘 헹궈지더라고요. 멀쩡한 통에다가 옮겨 담았어요. 손톱이 닦아져가지고 새로 바르려고요. 손톱이 좀 자라가지고 바짝 깎은 다음에 새로 발라볼게요. 제가 요새 축가 연습을 하잖아요. 해가지고 진짜 춤 잘 추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게 됐거든요. 몸으로 깨닫고 있습니다. 춤 잘 추는 사람들 진짜 멋있는 사람들이에요. 노력도 노력이지만 춤은 진짜 타고나야 되는 것 같아요. 요새 수우퍼 재밌게 보고 있는데 수우퍼 나오는 댄서분들 얼마나 멋있고 대단해 보이는지 모릅니다. 제 수우퍼 원픽은 베베의 바다거든요. 너무 멋있어가지고 인스타도 팔로우했잖아요. 네, 원컷씩 바른 다음에 이거 말릴 겸 춤 한번 추고 다시 투컷 바르고 춤 연습 한판 하고 그러면은 될 것 같습니다. 개떡같이 말렸지만 원컷 바른 거고 끝까지 발랐고요. 춤 연습 한판 더 할게요. 신청하려고요. 원래 신한은행에서 했거든요. 근데 신한은행에서 환전하려면 서면이나 센텀을 가야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은행에서 하면은 저희 동네 하나은행 가가지고 받아올 수 있어서 하나은행에서 바트 환전하려고요. 친구들이랑 10만원만 환전하기로 했거든요. 저번에 20만원 환전해갔는데 방콕에서 환전하는 게 더 싸게 치더라고요. 공항에서 호텔까지 가는 그 택시비만 환전해가려고요. 내일 날짜로 해가지고 내일 하나은행 가서 네, 환전해오려고요.
만두라면, 그리고 종갓집 전라도 김치입니다. 이거는 엽떡시키고 받은 쿨피스인데 유통기간 다 돼가지고 지금 먹으려고요. 뭔 계량을 또 꾸미는 거야? 한번 놀아볼까? 여기 떡을 나는 기회가 알겠지 뭐, 라이언스. 어머나, 그동안 키워줘서 고마웠어. 예쁘다, 그랬다. 괜찮아, 죄송해. 내려. 연습실을 빌리려고 했는데 연습실 예약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래서 친구 집에서 연습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아무도 없어. 그 누구도 오지 않고 있다. 술을 먹고 이제 기다렸다가 거기 마사지를 받으래. 피부영에서 4만원 이상 가가지고 상품 받았잖아. 좋네. 받아다. 진짜 사람 없어. 일주일 전만 해도 사람이 바글바글했는데. 잠봉 에그파이 하나, 밀러 두 개 시켰습니다. 여기 과일이 심심하네. 어디서 떼오는 거고. 이쯤에 그 과일 시장이 심심하네. 잠봉 햄이 올라가 있어. 이 여기 있는 메뉴 다 먹어. 짜장찌개 파스타 다 먹어봤고 그리고 저 파이 다 먹어봤고 오, 다 먹어봤나? 어, 저것도 먹어보고 저것도 먹어보고 아, 저 밑에 거 안 먹어봤다. 친구랑 맥주 한잔하고 집에 왔습니다. 내일은 한잔하러 가야 되고 친구들이랑 여행 경비를 5만원권 현금으로 가지고 가기로 했거든요. 방콕에 가서 현지에서 환전을 하기로 했어요. 현금이 필요해서 은행 간 김에 현금도 뽑아가지고 오려고요. 그리고 짐도 싸야 되고 캐리어 가서 짐 대충 좀 싸보려고. 저는 방콕 브이로그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